자, 마지막 주제요. 네. 오늘 우리 찬우님이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려면 이런 칼럼을 쓰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여러분 민주유공자법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4일날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그 법안 소위에서 날치기 거의 날치기가 그 일방적인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국가로부터 어떤 폭력을 당해가지고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준 적이 있어요. 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오. 그래서 그 구제를 받은 폭력을 당해서 구제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네. 그리고 또는 부상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예우를 해제하는 그런 법입니다. 아, 민주유공자로 해서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이 되는 건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892명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 자체를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네. 국가기록원에 네. 이 892명의 인적정보를 네. 요청을 했는데 네. 예, 그 국가기록원 그 원장이 문재인이 알받게 하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원장이 그 개인 정보니까 못 주겠다. 그렇습니다. 못 주겠다 하는데 네. 거기 어떤 사건들이세요? 난민전 사건.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 북한하고 연계가 있었냐 없었냐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요. 한 행각을 보면요. 난민전은요. 부잣집만 골라서 털었어요. 네, 절도. 저, 절도 강도한 거죠. 네, 네. 절도 강도로 강도 그러니까 무장 강도예요. 무장 네. 강도고 거기서 이제 부잣집만 털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이거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가들의 네. 저거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저 새끼들이 번 그 부당한 돈이 있다지만 우리가 정의의 그걸로 칼을 휘둘러 그게 저 와야 그 공산군이나 빠지산이 얘기는 보급투쟁 아닙니까? 보급투쟁. 딱 그거예요. 네, 보급투쟁. 그 난민전 네. 사건도 이제 그 유공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1989년에 부산 동의대에서 그 정경들을 죽인 사건 있잖아요. 일곱 명, 네. 일곱 명. 네. 그 다음에 유시민, 윤호중. 네. 이게 뭐 서울대 그, 멀쩡한 민간인 뿌락지로, 네. 저, 사법경찰 뿌락지로 몰아갖고 그냥 그 린치하고 민간인 고문한 거. 이런 놈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박대출 국힘 정책위원장이 얘기를 잘했는데 민주화 시위 참여한다고 가서 돌 몇 번 던졌는데 우연히 정경이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철거상 입었다. 그럼 이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저도요 옛날에 여기 데모하다가 네. 그 백골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백골단 흰 헬멧 써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그 체포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투경장들이 이게 옷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루탄 쓰고 뭐 하는 거고. 이 백골단. 이제 백골단 진짜 달리기도 하고. 사복 입고 이제 사복 입고. 예, 헬멧 쓰고. 네, 헬멧 쓰고. 근데 이제 이 뭐 이렇게. 곤봉으로 치고. 여기서 이제 짱돌 던지면 또 백골단은 그거 집어갖고 다시 던져요. 네. 저도 여기 맞아가지고 뼈가 내려앉고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네. 아, 저도 이거 되면 좀 보니까 이제 민주유공자법 되시네. 네, 대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법이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저 이 해당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보훈부가 적어도 밝혀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적어도 세 건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세 건 관련자 분들이 자동으로 민주유공자가 되는 그 자격이 생겨요. 그렇죠. 그 신청을 해요. 예. 그러면 유일하게 그 스크린이 되는 거는 예. 이거 자격은 되시네요. 다만 그동안 뭐 음주운전이 있었어요. 뭐 성비위 있었어요. 아니면 전과 있었어요. 이런 것만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걸러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논란이 많고 민주화 운동으로 본다기보다는 반체제 운동 또는 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경찰에 대한 테러 그렇죠.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조차도 예. 이 보훈부에서 무조건 그냥 강제적으로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자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그 예우가라는 게 근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우를 받게 되면은 본인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는 유족 이런 사람들이 의료 혜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요. 아. 한때는 여기에 그 자녀들의 취업 교육 이런 것까지 다 넣었다가 음서냐 해가지고 이제 대학 입학 때 특례 예 그런 거 다 돼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은 뺐습니다.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조차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 뭐냐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예. 그냥 막 던지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보훈부에서는 이렇게 보죠. 이거 보나마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아니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난민전 동의대 이런 관련자들한테 예. 민주유공자 예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저,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 그러면 뻔하죠. 양국법, 간호법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또 국회가 이렇게, 저, 뭐냐, 통과시킨,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예. 대통령이 무지막지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또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좀 제발 해줘 하고 지금 막 매달리는, 이른바 그 민주당 주변에, 지지층과, 이, 이른바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 아, 저는 민주화 운동 진짜 제대로 한 분들에 대한 저는 폄하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짜 유공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까지, 다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뭐, 이런 그 모양새 만들려고. 모양새.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인데, 또 하나에, 예. 이런 걸 전혀 지금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네. 재밌다기보다 참 안 됐는데 오늘 금주 초부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왜 근데 이분 좀 그래도 주장도 세고 강골인데 네. 이분이 왜 걸렸냐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바로 이거 네. 이 법이 통과되고 막 네. 그냥 지금 막 굴러가고 있으니까 정말 주무장관으로서 속이 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네. 여러 가지로 몸에 무리가 와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이게 네. 5.18은 이미 적용이 됐잖아요. 네. 보상법. 네? 5.18은 5.18만의 보상법이 따로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유공자 명단 공개를 아직도 못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아, 가짜들이 많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바로 그렇다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예. 공개를 왜 안 합니까? 공개를 해서 아니 그렇게 떳떳한 민주화 유공자들인데 네. 왜 개인정보 보호? 예. 아니 이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 온 국민이 정말 추앙을 해야 될 그렇죠. 예우 대상자들이라면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 개인정보 보호합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디 출동해서 이렇게 했다. 예. 안중근 의사 이렇게 이렇게 예. 활동하셨다. 다 보호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추앙하고 예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앙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그분들 행적을 보자는데 왜 행적을 감춥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분들의 행적이 민주화가 아니고 뭔가 다른 거 예. 그런 민주화로 절대 볼 수 없는 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고서야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의 공적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분이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뭐 이런 거 밝힐 수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5.18 유공자 있잖아요. 예. 이거 명단 확 까버려야 돼. 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저는 놀라운 게 5.18하고 이제 4.19가 보훈부가 직접 예우를 하는 이런 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제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데 지금 놀라운 거는 5.18이 말입니다. 그 해당 그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는 지금 광주시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한 분들 선정한다는 거는 예. 이게 충돌에 걸릴 수가 있어. 다 사소로 그 한 달이 거냐면 안고 이런 분들일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시장이 누구예요? 주먹질 잘하던 아니, 강기정이 그리고 아니에요? 강기정이. 뭐 광주시는 항상 늘 이제 민주당이 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저 광주에서 광주 그 민주화운동 보상자를 이렇게 저 예우자를 다 선정한다 이거는 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중앙정부로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40년, 4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그 예우할 대상을 계속 지금 추가로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해서 8차 선정을 하고 있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끝까지 찾아내서 정말 그 어떤 이거 공이 있는 분들이야 기려야 하겠지만 과연 그 지금까지 43년이라는 긴 기간 8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심사 과정 그리고 또 심사의 주체가 서로 그냥 다 알고 지낼 수밖에 없는 광주시라는 거.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18 유공자들 아 이제 아이고 자랑스러운 이름들 다 공개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아마 본 겁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 보훈부에서는 이걸 반드시 하지 않을까. 참고로 지금 저 여러분들 참 가슴이 아프시지만은 80대 부산의 그 참전용사 어르신인데 아,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반찬 8만 원어치 네, 숨기시다가 네, 네. 근데 그분이 참전 수당에 한 달에 39만 원 네. 그게 저 수입의 전부니까 39만 원은 안 되죠. 거기다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치캔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제 하신 건데 이 저는 그 국민들 반응이 참 정말 가슴이 더 참 미워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거 보고 울고 네. 아 우리 나라 위에 지키신 이런 할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대한 게 잘못이다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음에 달려내려가서 그 저 편지와 함께 이렇게 그 할아버지 드실 거 이런 거 기증한 분도 있고 지금까지 후원의 뜻을 밝히신 분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이고.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말 그대로 맨날 민심을 떠받들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민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참전용사 할아버지들한테 네. 이제 얼마나 사실 날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할아버지들 그래도 따뜻한 밥 세끼는 드시게 하자.
네. 이게 전 지금 민심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이 할아버지의 비극이 이제 보도된 이후에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 한 번 뻥긋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참전 용사하니까 그냥 아예 그거는 외면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 반국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민주유공자들 다 민주당 주변 분들이죠, 대부분. 네. 자, 민주당 주변 분들 정말 민주화 운동 옛날에 하신 분들이야 공을 그 이제 기리겠다는 거 국민들 다 납득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 그분들만의 당입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전 국민의 당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젊음과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 들어서 어렵게 사시는 참전용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유공자 동지들을 기리는 거에 한 10분의 1, 아니 네. 100분의 1만이라도 그렇죠. 좀 그 정성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네. 그게 국민공당이고 수권정당이지.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나라를 네. 위해 예, 희생하신 분들, 호국영령들, 네. 예, 이런 분들, 네. 참전용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지난 현충일 추념사가 정말 그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의 품격은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오늘 DJ님이 또 폰에 이모티콘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내일은 또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